도대체 얼마만이죠? 네. 하나, 둘, 셋, 넷. 10개월.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이야. 와우, 벌써 아기가. 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거의 10달이면 아기가 태어날 그럴 시간인데, 저희가 벌써 점핑 이후에 10달 만에 이렇게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아, 저는 음원 공개되는 날 너무 두근거려서요. 완전 카운트하면서 완전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딜 가요? 어딜 그렇게 갔어요? 어딜 갔어? 아니, 우리 지영양은 네. 왜 그렇게 엄마를 부르지었어요? 아, 저희 엄마도 저희 음악을 들으셔야죠. 온 세계에 저희 음악을 알려드리고 저희 앙상팡이도 흥분해서 같이 춤췄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너무 가슴이 터지고 흥분하고 이걸로는 만족을 못하죠 저희가. 더 놀라운 것은 카레의 3집 음반이 발매되자마자 모든 음원 사이트를 올킬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누구? 카라! 네,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요. 눈물이 납니다. 울까요? 네,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카라를 기다려준 팬 여러분들과의 좀 더 친밀한 소통을 위해 카라가 초특급 프로젝트 카라가 직접 찍고 카라가 직접 얘기하고 여기요, 직접 뾰루지까지 볼 수 있는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카라의 리얼 프로젝트 카라! 자, 국내 최초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카라 채널. 네, 요즘은 유튜브를 안 하면은 스타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유튜브가 대세란 얘기죠. 근데 10달 동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아, 오늘 우리가 이걸 준비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 리얼 상황입니다. 청담동 오페라 갤러리에서 국내 최초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카라 채널. 지금 이곳으로 오면 너무 예쁜 저희 카라를 이 자리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네. 전 세계 팬분들한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라야. 네. 니하오. 와, 잘한다. 건니치와. 와, 잘한다. 왓썹 에브리원. 예. 봉수. 봉수. 자,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카라 채널. 지금 카라를 응원하는 또 엄청난 양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방송 전부터 많은 팬분들이 실시간 댓글을 또 올려주셨는데요. 뭐 인도네시아, 페루, 뭐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카라 채널을 기다려주셨고요. 네, 수업 시간이라 아쉽다는 팬분들도 아주 많으세요, 지금. 지금 저희도 댓글을 보고 있는데 정말 야 엄청납니다. 서버가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아유, 좋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댓글이 카라. 너무 많아요. 야, 네. 진짜 보는 동안 예 저희도 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 지금 저희가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뭐 영어로도 일단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 네 제가 들어오기는 그런 걸 봤어. 아니 국내 팬과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 채널인데 영어가 더 많다. 아, 네, 유튜브는 전 세계 글로벌. 글로벌 yeah. 유튜브. 아, 의도 한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카라의 3집 앨범은 팬 여러분들이나 또 카라에게 앞서 나온 앨범들보다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많은 신경을 써서 녹음에도 더 열심히 임하고 더 많은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뮤비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또 나왔잖아요. 또 국내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개월 기다리신 만큼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더 앞으로 많이 잘 봐주세요. 네. 네. 또 저는 또 음원이 공개되는 순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12시 땡하고 기다렸잖아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모두 또 잠을 못 자서 눈은 맨날 팬더곰처럼 까맣게 되고 네, 또 다이어트 때문에 허기지고 배고팠지만 그래도 앨범 작업을 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게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 소중했던 저희의 하루하루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청담동 오페라 갤러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카라 채널! 이번엔 카라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 저는 엄청난 쌩얼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저의 주근깨만 잘 가려졌으면. 저는 다크서클이요. 근데 배드신도 있다니. 위험해, 위험해. 아, 딸려요. 자, 그럼 카라 채널 다 같이 보시죠!